얼마나 넓을까 싶었는데 끝이 안 보입니다. 전부 구경하려면 날 새겠는데요. 가지각색의 개성 넘치는 가구가 한가득. 멀리서 다양한 손님이 오는 만큼 취향을 고려해 갑부가 준비했는데요. 약 3,000제곱미터에 달하는 매장 규모. 손님이 원하는 건 다 구비해야 갑부의 직성이 풀린답니다. 소파. 소파 있으세요? 침대. 소파, 침대. 네, 네, 침대. 그렇다고. 네. 천천히 보시죠. 식탁. 식탁. 네. 그러면 거의 다 하시는 거네. 네, 저 말만 네. 말만 잘하면 막 깎아주신다. 아, 그럼요. 네. 아니 뭐 오늘 비도 오르니까 네. 파격적으로 드릴게요. 와. 네, 아, 앉으시면 소파를 안 접으셔야 돼요. 기대시고 어때요? 좋은데요? 뭐 동전님 되셨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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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가 어머 짱이다. 놀라지 마세요. 79만 원이요. 아 그래요? 야 그런데다가 우리 대박 형은 놀랄 못자네. 요거 요거 보시지. 먼 길마다 안고 달려오는 이유 바로 가격 때문이죠. 원목으로 많이 하셔요. 아 이렇게. 네. 여름에는 매트리스 치우면. 시원하게 그냥 이렇게 그냥 정말 뒷마루 주무실 수 있고 네. 가구 보는 재미에 푹 빠진 손님들 홈쇼핑에서 탈출해 눈요기 타임을 즐기는데요. 거실이 넓으면 쭉 빼면 돼요. 네? 아, 네. 더 빼요? 네, 그렇죠. 네. 아, 뺐다 줘요. 뺐다 뺐다 인출식이에요. 아. 장고 끝에 드디어 결정. 지프라이너 속전속결로 계약서를 씁니다. 가격 천천히 49만 원, 177만 원. 총 177만 원. 얼마 예상하셨었나요? 150 정도 예상하고 가봤는데 그렇죠. 이 가격이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네. 예상 금액보다 무려 70만 원 저렴. 네. 여기까지 온 보람이 있네요. 손님의 가심비가 높으니 즉석에서 현금 결제로 이어지고 덕분에 갑부도 현금 만져봅니다. 이렇게 장소에서 사장님 뭐 남아요? 조금 남는데 조금 남아요. 남은 미치지 말 하면 되죠. 그렇지. 네. 미치면 안 되는데 사모님 이렇게 오시잖아. 팔아주시잖아. 아유 그래. 네. 근데 아이고 네. 이거 좋은데 얘는 저기 원목이에요? 요것도 100% 원목이죠. 이게 6인용인가요? 네, 6인용이죠. 6인용이고 네. 그 옆에 이제 4인용. 식탁을 구매하려는 손님. 원목 식탁 세트가 49만 9천 원인데요. 다른 매장에서 이 가격 못 살 것 같은데? 그래야죠. 뭐 거기서 오신 분들한테. 그러게 제가 이거 사려고 몇 달을 지금 발품 팔아서 왔다 갔다 했는데 여기가 제일 싼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실래요? 오로지 이 제품만 봐왔다는 손님. 인터넷 최저가보다도 약 30만 원 이상 저렴합니다. 방문 전 검색은 필수. 저 인터넷 검색하고 왔거든요. 제가 이런 상품을 봤을 때 한 50에서 70 정도? 그러니까 제가 최하로 검색했을 때 그 정도 저렴한 거 같아요. 29만 원. 괜찮지? 29만 원. 예상치 못한 횡재 추가 지출도 생기는데요. 이것도 추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서랍이 너무 좋은데 이거 수납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머, 근데 오늘 식탁만 사러 오신 거 아니에요? 식탁만 사러 왔는데 가격이 싸니까 두 개 사는 거잖아요. 안 돼요, 그러면? 아니, 되죠. 되죠? 네. 너무 잘 샀죠? 집이 부자 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너무 좋은데 왜 두 개 사냐고 물어보니까 그렇지. 소파는 약 40만 원. 세라믹 식탁은 약 15만 원. 침대는 약 30만 원 이상 갑부의 가구가 저렴합니다. 값이 싸다고 품질까지 떨어질 거란 생각은 금물. 가구로서의 기능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되게 튼튼하게 나오네.
이거 말이 안 나는 것만 이렇게 좀 좋다. 이거? 잘 나와 있네. 어우, 이런 거 괜찮다. 이게 몇 자요? 여기도 잘 나오시네. 모두 다 우리 집에 갖고 가고 싶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이거 큰일이다. 괜찮아요. 편하고 마음을 갖춰주니까 또 밖에서 일하고 집에 와서는 또 휴식을 취해야 되니까. 이때 매장을 나온 손님들이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놓칠 사람 얼른 따라가 봅니다. 매장 뒤편으로 가니 조금 전과 다른 느낌의 공간이 펼쳐지는데요. 이곳 이동은 비밀 공간처럼 손님들이 찾는 곳입니다. 오늘도 꽤 손님이 모였는데요. 가자. 너도 편한가 보다. 여기 아까 가구점이랑 같은 곳 아니에요?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엄청 싼 것만 파는. 사장님이 그러시는데 말만 잘하면 그냥도 주신답니다. 9만 원입니다. 아, 이 쇼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동에 있는 가구들에 비해 더 저렴한 가격. 스크래치, 2월, 진열 상품 등을 판매하는 갑부의 또 다른 매장입니다. 구매 전 잘 살펴봐야겠죠? 스크래치라는 데가 하나도 없는데 스크래치라고 그러네. 발싸움. 근데 어딘가는 있는데? 네, 어딘가는 있어요. 어딘가는 있는데. 이런 거 같아요, 이런 거. 가구, 이런 거. 가구로서 가치는 있지만 살짝 흠집이 나거나 시기가 지난 상품은 가격을 많이 낮춰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팔리지 않는 제품들 창고에 놔두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처분할 거 그냥 싸게 싸게 빨리빨리 빼서 우리가 마진을 많이 보려고 그러면 돈을 좀 더 받으려고 그러면 안 팔려요. 미치고더라도 빨리 빼야 되는 것이 이익이 되는 것 같아서 빼고 있어요. 저렴한 가격이라도 흠집은 피하고 싶을 텐데요. 근데 이렇게 스크래치 나면 좀 쓰시면 신경 쓰이지 않으세요? 아니 근데 이제 뭐 크게 스크래치가 났다 그러면 찢어졌다 그러면 못 사겠죠 저희도. 근데 뭐 이렇게 그냥 눈으로 딱 봤을 때는 멀쩡하니까 그냥 사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한 100만 원 정도씩 불렀거든요. 100만 원에서 좀 배송비 좀 빼준다 하고 이렇게 좀 얘기는 하셨는데 뭐 거의 3분의 1 가격이니까. 2월 상품은 어떨까요? 2월이라 그래도 뭐 가구야 사놓고 한 번 쓰면 한 10년 이상 쓰는 거니까. 아 그러네요. 그렇죠. 2월이라고 할 게 없는 거죠. 2월 상품에 스크래치 상품까지 알뜰하게 쇼핑한 손님. 총 가구 4개를 구매했는데요. 157만 원. 200만 원. 치워보세요. 네. 네. 9, 10, 11, 12, 10, 14, 16, 17. 3만 원. 예, 감사합니다. 네. 배송자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싸게 샀어 우리. 성공했어. 좀 싸게 사신 거예요? 너무 싸게 산 거죠. 지금 원래 저희가 350 생각하고 예산을 잡고 왔는데 지금 뭐 197만 원 나왔으니까 많이 싸게 샀죠. 오늘 이거 집에 가서 소고기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시장 같은 매장 곳곳은 포토존이 되기도 합니다. 잘 나왔어. 이쁘니까 거의 잘 나왔어. 우리 거는? 아, 일단 이거 임금님 쇼퍼인가 봐. 이거 나한테 너무 내가 너무 예상한가? 여봐라. 이게 앉아보아라. 좋은 건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제작진. 소파와 한 몸이 됐습니다. 여기 금도 있고. 가구 중에서도 최상급 럭셔리를 자랑하는 이 가구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세트로 해가지고 사실 저희가 한 7천만 원 정도. 에? 7천만 원이요? 네. 저렴한 것만 놓고 팔 수는 없고 손님들이 다양하게 많이들 오시거든요. 그래서 좀 고급 제품까지 해서 다양하게 볼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갖다 놓은 거예요. 그야말로 가구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세대를 막론하고 인기 있는 원목 가구부터 세련되고 깔끔한 모던풍, 고풍스러운 엔틱 등 다양한 가구들이 매장을 꽉 채웠는데요.
아무래도 혼자서는 역부족. 직원들도 출동했는데요. 네. 긴장되는 순간 빨라지는 갑부의 손놀림. 과연 가구는 몇 개일까요? 83. 아, 그러면 이게 총 개수가 1322개네. 매장 1, 2동을 합쳐서 약 1300점. 어마어마한데요. 이 가구를 정말 보고 싶잖아요. 그리고 저렴하게 싸게 사고 싶은 마음들은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반 매장 가면 많은 물건들 볼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잖아요. 매장도 작고 시내라든가 이런 데는 월세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붙잖아요. 아무래도 외곽은 좀 세가 저렴하고 또 나가는 임대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저렴하기 때문에 또 직접 우리가 생산하고 만들기 때문에 저렴하게 팔 수 있고 그래서 손님들 굉장히 좋아하고 있죠. 한 달 동안 가구를 몇 개나 파신 거예요? 한 천 개 정도? 더 해야죠. 우리나라 인구가 몇인데? 우리나라 전 인구에게 가구를 파는 게 목표신가요? 전 인구의 10분의 1. 내가 했으면 좋겠어요. 욕심인가? 창고형 가구 매장을 운영하는 갑부의 연 매출은 약 40억 원에 달합니다.